불러볼까요? 빌리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벌써 다섯 번째 미니 앨범으로 인사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와, 정말 무대가 꽉 들어찬 느낌입니다. 우리 일곱 멤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단체 인사 아주 반갑게 한번 드려볼까요? 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둘, 셋, 리뷰! 안녕하세요, 빌리입니다. 네, 아마 저만큼이나 우리 기자님들도 빌리 모든 멤버를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개인별로 또 인사를 드려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빌리의 시은입니다. 오늘 미니 5집 많은 분들께서 와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더욱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션입니다. 이번 5집 저희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치키입니다. 네, 이번 앨범 그리고 타이틀곡 기억사당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빌리의 문서입니다. 오랜만에 기자님들께 인사드리는데요. 저희 빌리가 오랜만에 준비한 열심히 준비한 앨범인 만큼 많은 사랑과 관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빌리의 하라입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앨범이 드디어 선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한데요. 저희 활동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수현입니다. 늘 이렇게 곡이 새롭게 나오는 순간은 정말 많이 떨리는 것 같은데 이번 활동도 멤버들과 팬분들과 함께 재밌게 활동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빌리의 막내 하르나입니다. 이렇게 완전체로 기자님들께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오늘 쇼케이스를 시작으로 이제 다양한 활동하고 또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아유, 그럼요. 우리 빌리 멤버들의 인사와 컴백 소감까지 한번 전해드려봤습니다. 매 앨범 새로운 컨셉과 과감한 시도 또 새로운 인식까지 여러분들께 심어드리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포토타임 진행에 앞서서 미니 5집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자, 먼저 미니 5집 Of All We Have Lost 발매를 축하합니다. 너무 축하해요. 아, 어떤 앨범인지 저희가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드려볼까요? 네, 문서입니다. 저희 이번 미니 5집 Of All We Have Lost는 잠시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앨범인데요. 기존에 빌리가 전개해오던 앨범 스토리와는 달리 부록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저희의 내면을 조명을 했는데 이제 각자의 상황으로 인해서 잠시 잊고 있던 아름다운 기억과 소중한 감정들을 다시 깨닫고 되찾아가는 여정을 한번 음악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이 부록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빌리의 내면을 조명했다라는 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번 앨범이 또 어떤 곡들로 이루어져 있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이 곡들 소개도 살짝 한번 드려볼까요? 네, 수현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매 앨범 새로운 음악적 시도에 나서면서 빌리만의 색깔이 담긴 음악, 퍼포먼스를 보여드렸는데요. 이번 곡 더블 타이틀곡, 기억사탕, 트램펄린을 비롯해서 BTTV, 블루로즈, 쉐임, 드림 다이어리 등 저희가 더 빌리만의 색깔이 가득가득 담겨있는 무대를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잠시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한다고 했는데 뒤에 이 무대 세팅도 그렇고 뽀글뽀글 버블이 올라가는 모습들도 그렇고 정말 우리 빌리표 동심을 가득가득 담아서 이 앨범에 수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수현입니다. 이번 타이틀곡 두 곡은 어릴 적 동심을 불러일으키는 제목인 만큼 빌리표 동심을 발견하고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네요. 우리 하람 양도 좀 덧붙여 주시겠어요? 네, 하람입니다. 그래도 이번 앨범에서는 인디팝, 시티팝, 누재즈, 트로피컬 R&B 등 정말 다양한 장르의 곡들로 담겨 있고요. 그 안에서도 또 다른 음악 요소들을 조합을 해서 총 6곡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 트랙에는 블루로즈는 저희 수아씨와 시은씨가 랩을 작사를 참여해서 곡의 완성도를 높였고요. 이외에도 전곡 모두 자신있게 추천드릴 정도로 정말 완성도 높은 앨범이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에 자신감이 막 넘쳐나요.
자랑을 하고 싶은 거죠. 우리 수아 씨랑 시우 씨가 만들었어요 하고선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싶은데 우리 기자님들도 많이 퍼뜨려 주시고. 자, 이게 앨범을 또 듣고 또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역시 빌리다. 이게 바로 빌리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네. 자, 그러면요. 저희 앨범에 대한 깊은 이야기는요. 무대 이후에 좀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단체 촬영을 위해서 좀 더 밀착해서 한번 서볼까요? 하나면 또 예쁘게 담겨야 하니까. 자, 먼저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왼쪽에서 모든 포즈를 다 하고 정면 오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준비한 포즈를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빌리, 제가 정말 데뷔 쇼케이스 때부터 함께 했던지라 남다른 애정입니다. 우리 빌리는. 네, 가벼운 손인사로 오늘 긴장도 한번 풀어볼까요? 네, 우리 빌리 일곱 멤버의 모습들 예쁘게 담아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우리 기억사탕 시그니처 포즈 안무 포인트 한번 이어가 볼까요? 오, 야, 이게 어떤 포즈일까? 또 어떤 포인트일까? 너무 궁금한데요. 무대를 직접 보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맞춰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억사탕을 생각해보면은 정말 우리 과거의 동심으로 돌아가는 무대를 보면서 한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우리 빌리브 여러분들이 또 기다리셨으니까 손하트, 귀여운 하트 포즈로 사랑에 또 보답을 해드려볼까요? 우리 빌리가 여러분들께 다 함께 이렇게 정말 푸짐한 모습으로 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일곱 멤버 모두 함께 인사드리는 이 자리 멤버들에게도 너무나 뜻깊은 자리이고요. 기다리신 많은 팬 여러분들께도 오늘 우리 빌리가 왔다. 네, 아주 당당하게 한번 귀여운 포즈로 한번 인사를 드려봅니다. 자, 우리 빌리의 모습 이제 타이틀곡으로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텐데요. 타이틀곡에 또 시그니처 포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약간 그 평화를 상징하고 기분 좋을 때 하는 이런 포즈인데 이 포즈가 기억사탕 속에서 또 어떻게 활용이 되고 또 어떻게 비춰질지 저 또한 너무나 궁금합니다. 좋아요. 자, 이어서 손하트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일곱 멤버의 사랑이 가득 묻어나는 이번 다섯 번째 미니앨범과 타이틀곡 기억사탕 그리고 더블 타이틀곡인 트램펄린까지 여러분들을 모두 동심으로 안내하고 이끌겠습니다. 네, 되셨을까요? 고맙습니다. 오른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역시 같은 포즈 이어갑니다. 가벼운 손인사로 먼저. 네, 빌리의 쇼케이스에 오신 많은 기자님 여러분들께 또 함께하게 됐는데요. 트램펄린과 기억사탕, 기억사탕 속 시그니처 포즈와 이어서 하트 포즈 이어가 볼까요? 귀여운 하트 포즈, 볼하트, 미니하트 다 좋습니다. 네, 아이, 사랑 가득한 우리 빌리의 이번 빌리뷰 동심 세계로 여러분들을 이끌겠습니다. 이쯤 마무리해도 될까요? 고맙습니다. 포토타임 단체 촬영은 이쯤 마무리하고요. 네, 역시 왼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 먼저 포즈 취하겠습니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데 이 포토타임을 통해서 좀 한번 긴장을 덜어내 볼게요. 자, 시윤 씨는 빌리에서 메인 래퍼를 맡고 있습니다. 올해 성인이 되었는데요. 그만큼 더 성숙해진 분위기로 오피셜 포토부터 아주 반응이 뜨거웠다고 하죠. 자, 우리 시그니처 포즈 한번 이어가 볼까요? 다른 포즈. 오, 좋아요. 야, 멋집니다. 우리 시윤 씨. 뭔가 더 깊어진 음악적 색깔과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서 네, 또 10대 때와는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하트도 한번 보내볼까요? 손하트. 좋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정면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사진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가벼운 손인사 우리 시윤씨가 왔습니다. 네, 많이들 기다리셨죠? 빌리의 시윤이 여러분들이 그리워하는 동심을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자, 우리 기억사탕의 시그니처 포즈 역시 이어가고요. 네, 좋습니다. 진짜 옛날에 친구들하고 막 놀 때, 예, 이렇게 시윤이처럼 이렇게 귀엽고 올망졸망 예쁜 친구 있으면 막 우르르 따라다니고 그랬는데 말이죠. 손하트도 한번 표현해볼까요? 네. 아우, 세상에 이렇게 손하트 포즈도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정말 주머니에 넣고 싶어요. 그러기엔 너무 장신이지만. 네. 자, 이어서 오른쪽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네, 손인사와 함께
이번 더블 타이 듣고 우리 네. 시윤표 소나트 우리 빌리브 여러분들 많은 팬 여러분들 기다리십시오. 이제 곧 우리 빌리가 갑니다. 시윤씨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미라인들을 향해서 포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윤씨는요 갑니다. 우리 션 소나트도 좋고요. 네 이번 우리 기억사탕 속 포인트를 알려주는 시그니처 포즈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네, 오, 야, 이게 어떤 걸 의미할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포토 타임을 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시그니처 포즈를 먼저 안내해 주셔서 참 그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것 같아요. 정면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역시 포즈 이어갑니다. 가벼운 손인사로, 네, 드디어 빌리가 왔습니다. 많이들 기다리셨죠? 네, 우리 빌리 션 씨입니다. 자, 이어서. 시그니처 포즈도 함께 이어가보고요. 기억사탕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번 앨범에서 데뷔 후 처음으로 단발에 도전을 합니다. 늘 긴 머리가 좀 익숙했는데 우리 션 씨의 단발머리를 보니까 진짜 뭔가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예, 항상 머리 짧게 잘랐던 중학생 시절도 생각이 나고요. 자, 귀여운 소나트도 한번 보내드려볼고요. 시크한 단발이 정말 매력적인 우리 션씨 뭐 뭔들 안 어울리겠냐마는 오늘 또 단발이 정말 찰떡으로 우리 션씨에게 잘 어울리네요. 유일한 춤선이 매력적인 우리 션씨 아 좋습니다. 무대 위의 모습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손인사로 드디어 우리 빌리가 돌아왔습니다. 많이 기다려주신 우리 기자님들 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시그니처 포즈도 한번 이어가 보고요. 네. 우리 션씨 또 단발이고 귀여우니까 사탕, 기억사탕을 문 것 같은 귀여운 포즈도 혹시 가능할까요? 기억사탕을 앙 물면요 이렇게 더 귀여워지고 동안으로 변해요. 네, 션이처럼요. 자, 하트도 한번 보내볼까요? 네, 뽀라트 좋습니다. 역시 무대 위에서 아름다운 우리 메인 댄서 션의 모습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포토타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션이었습니다. 왼쪽부터 포토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치킨씨 역시 메인댄서를 맡고 있죠. 네, 출연으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오는 11월에는요 좀비버스에도 출연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 기억사탕의 시그니처 포즈도 한번 이어가볼까요? 네, 아, 우리 사랑스러운 치킨 정말 다양한 표정으로 무대를 꽉 채워주는 우리 치킨씨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소나트로 또 우리 빌리브 여러분들께 사랑의 보답도 한번 해볼까요? 또 글로벌 브랜드 모델로 발탁되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MBC 아육대에서 댄스 스포츠 1위를 거머쥐며 아주 다재다능한 매력까지 입증을 합니다. 정면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네 포즈 이어가 보겠습니다. 가벼운 손인사. 자, 우리 치키씨의 이 다양한 모습들 정말 무대가 담아낼 수조차 없습니다. 너무나 매력이 무궁무진해서 말이죠. 저희 시그니처 포즈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역시 이 기억사탕을 입에 물면 정말 치키처럼 이렇게 귀엽고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기억사탕을 앙 입에 문 모습 귀엽게 한번 가볼까요? 앙! 어머어머머머 세상에 아 이렇게 무는 거구나. 네, 저는 양 볼로 몰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예뻐 보이진 않았는데 우리 치키가 무니까 이렇게 사랑스럽네요. 좋습니다. 오른편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역시 가벼운 손인사부터. 네, 정말 이 팔색조라는 매력이 와 뭔가 부족할 정도로 엄청난 매력을 갖고 있는 우리 치키씨 무대 위에 마지막 소나트까지 좋습니다. 우리 치키씨 아름다운 모습들 많이 담아주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치키자 메인 래퍼입니다. 왼쪽부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 가벼운 손. 자, 우리 최근에는 시윤씨 치키씨와 함께 서울 패션 위크에 참석하기도 했죠. 네, 좋습니다. 우리 시그니처 포즈도 한번. 오, 좋아요. 네, 자, 우리 수아씨 무대 위에서 정말 표현력이 대단하죠. 그리고 하트 포즈도 금발로 변신해서 그런지 더욱더 멋지고 뭔가 세련된 느낌이랄까요? 예. 자, 정면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역시 같은 포즈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손인사와 함께 네 우리 기억사탕의 시그니처 포즈 좋아요 네 우리 수아씨가 기억사탕을 물면 어떻게 변할까요? 오 우와 와 기억사탕 이거 있으면 하나 사고 싶다 와 우와 이렇게 상큼해질 수 있다니 여러분들께도 추천드립니다 손아트로 여러분들께 사랑도 한번 보내드려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오른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이어가보고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손아트로 또 기다려주신 팬 여러분들께 사랑을 한번 전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아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왼쪽부터 우리 기자님들께 가벼운 손인사로 드디어 저희 빌리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람입니다. 네. 이어서 우리 기억사탕의 시그니처 포즈도 한번 이어볼까요? 자 이번에 공개된 티저에서 우리 하람씨의 미성이 정말 돋보였습니다. 네. 손아트도 한번 전달드려보고요. 완벽하게 소화해냈다라는 평이 많은데요. 우리 하람씨의 모습도 한 무대 위에서 기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정면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가벼운 손인사와 네 우리 기억사탁의 시그니처 포즈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 정말 이 포즈만 봐도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막 엔돌핀이 솟아나요. 네 우리 빌리가 그만큼 보고 싶었나 봐요 제가. 자, 이어서 손하트 한번 부탁드립니다. 손하트, 네, 미니하트, 보라트 좋습니다. 네, 우리 잠깐만요. 우리 하람 씨가 만약에 이 기억사탕을 먹는다면 어떻게 변하나요? 오, 이렇게 귀엽게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억사탕이라면 정말 안 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안 들을 이유가 없고요. 오른편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 네. 자, 우리 시그니처 포즈 한번 이어가고요. 네. 아유, 좋습니다. 자, 이어서 귀여운 손하트. 기억사탕을 여러분들께 발사. 아, 와. 다들 받으셨죠? 네. 우리 하람 씨의 기억사탕 선물로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하람 씨. 무대 뒤에서 잠깐 메인 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왼편부터 한번 봐주시고요. 탄탄하고 네. 섬세한 보컬이 매력적입니다. 우리 수연씨 귀여운 손인사와 이어서 우리 시그니처 포즈도 한번 이어가 볼까요? 자 우리 수연씨도 자 기억사탕을 한입 물었습니다. 야, 이렇게 달콤한 사탕이 있다니 와 정말 많은 분들께 어서 널리 널리 전파를 해야겠습니다. 손하트로 한번 우리 팬 여러분들의 사랑의 보답도 한번 해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정면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역시 같은 포즈 이어가 봅니다. 가벼운 손하트 네. 자, 우리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많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손하트 그리고 저희 기억사탕을 떠올릴 수 있는 시그니처 포즈 좋아요. 네. 그리고 사탕 기억사탕을 물어봅니다. 한입 앙 아, 달콤해. 어머 이게 무슨 어머 우리 수연씨를 보자마자 기억사탕 완전 지금 와 너무 갖고 싶습니다. 그쵸? 오른편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역시 손인사와 함께 빌리의 메인보컬 우리 수연씨 네 손아트와 함께 이어서 기억사탕을 떠올릴 수 있는 시그니처 포즈도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무대 위에서 이 기억사탕을 통해 여러분들께 어떻게 동심으로 이끌 건지 우리 수연씨를 통해서 또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연씨 감사합니다. 안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 먼저 포즈 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약 두 달 뒤면 성인이 됩니다. 이번 활동 너무 기대되고 또 떨릴 것도 같은데요. 저희 또한 이 하루의 10대 마지막 앨범을 보는 것이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네 저희 기억사탕 시그니처 포즈도 한번 이어가 보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빌리브 여러분들께 드리는 하트 포즈 좋습니다. 자, 역시 기억사탕을 우리 하루나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고양인가요? 귀여워.
세상에 사랑스럽네요. 자, 정면도 한번 봐주시고요. 가벼운 손인사와 네 그리고 손아트도 한번 이어서 가볼까요? 네, 우리 빌리브 여러분들이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또 그 사랑에 보답해야죠. 기억사탕의 시그니처 포즈도 한번 이어가 볼게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하루나의 기억사탕 먹는 법. 앙, 네. 먹는 순간 하트가 삐져나와요. 기대되시죠? 네. 오른편에 좋습니다. 가벼운 손하트도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억사탕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시그니처 포즈도 한번 네, 보여주시고요. 자, 우리 하루나의 기억사탕 와그작 달콤달콤 네,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하루나 감사합니다. 자, 잠시 우리 하루나 씨 기다려주시고요. 포토타임을 이제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모든 멤버들 무대 위로